거대 양당의 공천을 받았거나 공천 불복으로 무소속 출마한 후보들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군소정당 후보들은 이름 석자 알리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21대 총선에 출마한 군소정당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세력을 기반으로 한 우리공화당 원주갑의 이강범 후보입니다. 계속된 태극기 집회에도 사회 변화가 없자 직접 정치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공약은 없습니다. 국민소통센터를 신설해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참된 국민참여 정치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지껏 배운 사람들은 거짓말 일삼는데 우리 같이 진심을 가지고 정책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말이 용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당 원주 의뢰 출마한 현진섭 후보도 정권 심판과 척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좌파 독재 정권이라 칭하며 입법과 사법, 행정, 언론 장악은 물론 친북 정책을 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공약으로는 신림에서 봉산동까지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외쳐왔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미흡하나마 제가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보고 국회의원을 한번 바꿔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지난 20대 국민의당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민생당의 공천을 받은 원주을의 안지은 후보는 진보, 보수로 갈리는 대한민국의 이념 대립 해소가 다섯 번째 출마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공약은 간현에서 신림까지 폐선되는 철로를 활용한 관광 중심도시 조성과 제2혁신도시 원주 유치 성사입니다. 좌우의 이념 대립 싸움을 끝내고 중도 실용 정치를 완성시켜서 안철수가 가다가 주저앉아 버린 중도 실용 정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안재은이가 출마했습니다. 원주 의뢰 출마한 민중당 이승재 후보는 우리 사회 심각한 불평등 해소가 목표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사회, 부가 되물림되는 계급 사회를 바꾸고 노동자, 요양사, 학교 비정규직 등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받는 사람의 대변자인 민중당이 이번에 국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평범한 주부인 홍천횡성 영월평창 김은희 후보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3.3 정책 실현이 목표입니다. 모든 복지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중단하는 등 국가 예산을 재편하고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해 인구의 9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정책만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을 생각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1억, 주택무이자 2억 무이자 지원, 그리고 출산하면 5천만 원을 정책으로 우리 인구 감소를 막겠습니다. 원주 갑 의뢰 출마한 배당금당 정상균, 정성호 후보는 다른 일로 바쁘다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